오랜만이네요. 반가워요. 우리 가게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저 다시 문 열었잖아요. 저희 가게 문 닫으니까 허전하시고 저희 가게 많이 그리우셨죠? 알아요. 그래서 또 왔잖아요. 대신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시간 소중하게 쓰세요. 그럼 가볼까요? 일단 우리 가게는 귀를 수리를 해서 좋은 거 듣고 사시라고 귀를 수리하는 거거든요. 장난감 주사기를 가져올게요. 짠! 이거가 소리가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개, 네, 여러 번 더 이런 소리 들으시라고 많이 많이 해드릴게요. 네. 상황극이랑 왔다 갔다 하죠.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은근 매력 있는 거 알죠? 올해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좋은 일들만 일어나셨으면 좋겠네요. 항상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가위예요. 자, 요렇게 날려드릴 거거든요. 짜잔. 스트레스 좀 있으시구나. 스트레스가 왜 생기냐고요? 욕심, 노력하기 힘들고 좀 쉽게 쉽게 갔으면 좋겠고, 네, 그거 하나는 알아야 돼요.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깝게 꾸려갈 수는 있는데 오직 내가 생각한 대로만 펼쳐지지는 않아요.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지도 꿈에도 몰랐거든요. 그런데 그거에 장점이 좀 있어요.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재밌는 거라는 거. 약간 흥미롭지 않나요? 약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.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노력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.
좀더 가고자 하는 쪽에 노력을 집어넣죠. 그렇게 인간은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. 발전한다는 게곧더 나은 미래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참, 인간이란 멋있죠? 우리 모두 인간이니까 우리 모두 멋진 걸로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으쌰으쌰 밀어드릴 때 발전하세요. 멋있게 해내세요. 우리 가게 잘 오셨네.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날려드릴게요. 이렇게 가위질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도 나름 방향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것도 좋은데. 이제 드라이버로 귀를 수리할 거예요. 보통 자동차 고칠 때 연장 많이 사용하는데, 저는 이제 ASMR 소리 전문가, 네,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것, 그러니까 귀죠, 귀. 귀 전문가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귀를, 네, 하는 것도 있어요. 수리해볼게요. 2022년도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수리해드리는 거예요. 여기 짜잔. 너무 예뻐가지고 바꿀 게 별로 없어요. 진짜로요. 진짜 귀가 이렇게 귓바퀴부터 귓볼까지 안 예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좀 사람마다 다그귀 모양이 다르거든요. 근데 그다 다른 것들이 다 제가 보기엔 좀 예뻐 보이고 좀 이렇게 다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매력적이야.
동안 문 닫은 이유가 있었어요. 뭐냐고요? 방금 말한 거랑 비슷한데 다 각자의 매력이 있고 나는 그걸 솔직히 존중해주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굳이 이제 귀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좀 닫았었어요. 근데 유튜브 댓글에 이제 귀수리하는 소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와서 또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놨네요. 짜자자자. 그 이제 또 뭐 빗으로 글씨 한번 써드릴까요? 제가 좋은 말들만 써줄게요. 아시겠어요? 긴 한데 제가 정말 처음으로 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게 몇십만 원 하는 마이크거든요. 근데 취업할 때는 그게 얼마나 비싸게 느껴졌겠어요. 이게 근데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 마이크로 처음을 시작을 했었는데요. 진짜 이거 사려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생활비를 좀 줄여가면서 진짜 얘를 사겠다고 인터넷에서 찜해놓고 이걸 사기 위해서 진짜 열일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거를 내 손에 딱 얻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처음에 배송 왔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. 너무 행복하고 진짜 그랬거든요. 사실 얘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준 거거든요. 자, 그리고 이제 귀지 제거를 해볼게요. 그리고 나무기계입니다. 나무기계 갈게요. 이거 1년 만에 듣거든요. 잊고 있었어, 이 소리를. 근데 진짜 이 소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, 제가. 거의 뭐 혁명이었죠, 그 당시에.
그리고 내가 이 ASMR 마이크를 이제 다루게 된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었어요. 너무 신기했고, 내가 뭐 영상 속에서만 일어나던 일을 귀 수리하러 오셨을 텐데, 별의별 말다 하죠. 면봉 갈게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 수리할 게 별로 없으세요. 매력적, 매력 있으시고. 그래서 앞으로는 귀
빗수리 가게를 오시는 것보다는 그냥 귀청소 가게 가셔서 그냥 기분 좋게 귀청소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오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죠? 괜히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거 왜 그럴까요? 그 청개구리 싶네. 짜라란. 이것도 좋은데. 오늘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. 그래서 오늘도 기분 좋게 잠드셨으면 좋겠고 매일매일이 기쁜 일만 일어나시라고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귀술이 여기서 끝. 안녕히 계세요.